작업을 두 번 하는 날이라.
근데 좀
이거 오설이고요. 네. 허파 염통. 요거는 애기뽀. 막창. 막창. 간. 요거는 돼지머리. 이게 다 돼지머리예요. 요거는 혓바닥. 요거는 귀. 요거 현육이에요. 현육. 현육은 그거 하나에 얼마예요? 요거 5,000원이에요. 그거는 껍데기. 요거 3,500원이에요. 1kg에. 내장, 네, 그렇죠. 내장, 순대. 예. 네. 내장은 뭐 이렇게 많이 사가시고. 또 순대국 하시는 분들은 예. 머리하고, 뭐 예. 오소리하고 이렇게 또 많이 사가시고. 이건 소창이네? 그럼요. 소창이죠. 예. 네. 소창은 어떻게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? 순대요? 예. 네. 이거 다 삶는 거예요, 우리가? 네, 이건 다 삶으시고. 네. 얼마나 드릴까요? 어떻게 해요? 3분의 6천 원. 3분의 6천 원이요? 네. 이거 그냥. 그냥 먹어도 다시. 돼. 아니요, 안 삶아도 돼요. 안 삶아도 돼요. 그냥 먹으면 돼요? 그럼요. 다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. 먹게. 두근. 두근만? 3분의 6천 원이요? 네. 먹는데? 두근만 딱 그래? 아니요, 그, 바로 못하는 얼마 큰지 몰랐어요. 요게, 14,000 원 하지. 14,000원이요? 네. 요거 드리고 오소리. 오소리는 저 앞에 거 5,000원. 예. 네. 작은 거는 4,000원. 아니 아니. 네. 얘도 그냥 먹어요? 손질 다 안 하고요? 그럼요. 그냥 먹어도 돼요. 아, 그 오소리 두 개 주시는데요. 네. 그거는 진공 포장해 주시면 안 돼요? 응. 같이 진공. 아, 오소리만 두 개. 응. 오소리만 두 개. 잠깐만. 또 염통. 응. 염통은 요거. 허파 염통. 그거 이렇게 달 얼마예요? 3,000원. 그렇게. 응. 네, 그거. 요거 드려요. 이렇게. 이거 다 지금. 그냥 드셔도 돼요. 다 금방 아침에 삶은 거라서. 네. 오소리만 진공해드려요. 네. 응, 오소리만. 네. 요거 10,000원. 요거 14,000원. 24,000원. 27,000원. 27,000원? 응. 얘 조금만 더 주고 3만원. 아, 네. 너무 유명했어, 여기가. 맛있으니까. 마무리 있는 데서 자전거 타고 왔어요. 아이고, 빨리 소리하네. 운동 많이 하셨네. 오소리만도, 오시장 가면 오소리만도 3만원이거든. 네, 이게 한 접시에 15,000원 파니까 이 시점에서 이게 지금 두 접시 나온단 말이에요. 이제 5,000원. 네. 싸네. 그럼요. 왜 이렇게 싸게 파세요, 근데? 우리 도매니까 도매. 싸게 안 팔아서. 네. 도매? 도매 가시니까.
첫째가. 예, 예, 맞아요. 예. 많이들 시키시더라고. 왜냐하면 이게 마땅하게 지방에 사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오시. 끝나야 이제 뭐가 되는데. 예, 예. 그러면 조금 조금 지나갈게요. 아니요. 어차피 옷을 입는 하나 썰어야 되고, 옷을 또 파카. 반. 또 애 막창. 막창 여기고 컵 하나 주세요. 네. 이 소나무죠? 응? 감탄을. 네, 맞아요. 그래, 맞아. 가만히 있어요. 봐주세요. 소개해드릴까요?
3점, 4점. 얼마 받을까요? 안녕하세요. 순대 듣고 다 했습니다. 오세요. 고난지 잡초. 오세요. 자취국수. 오세요. 11시 잡초. 초가. 好吃啊. 吃着吃吧. 여기도 한 명이 와.
옛날에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좋은데. 여긴 다 온 거. 그럼 이따 드리면 되죠? 있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만원짜리도 있고 15,000원짜리도 있고 그래요. 야채 들었어요. 오징어 다리하고 저기 준비가 다 있지.
고사 지내고 나서 이거는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, 거기? 어느 정도로 다 익었어요. 그러니까. 이런 거 다 익었으니까 삶아 먹으면. 네. 삶아 갖고 그냥 순대국처럼 해서 먹으면. 네. 이게 잘 생겼어. 앞에 거 할까 그냥? 예. 아 여기 이 젓가락 빼야 돼. 머리 이게 진짜 잘 생겼어. 이거 지금 이제. 여기서 밥해서 봐봐요. 하하 했잖아요. 웃잖아. 아 예. 예. 아. 선생님한테 바람이. 선동력이에요.
이거 소금으로 지쳐야지 이거 깨끗해져. 냄새가 안 나고. 이거 해가지고 또 예. 다시 이제 또 헹궈야 돼. 이거. 아, 예. 예. 아, 이게 제일 많이 가는 거. 이건 간. 네. 저건 오소리 감투. 밥통. 방금 넣은 거. 밥통. 이제 다 됐어.
그리고 틀렸잖아 김치가. 김치가 틀렸잖아. 안 먹었다.